운세를 다 써먹어버린 거야. 손가락 살 다 세고 없네? 돈 다 깨먹고 너 그 가게 팔면 돈 다 날라가. 뭐 장사해? 예. 어. 식당 조그맣게. 어. 식당 오래 하셨어요? 8년째. 응. 어.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겠네. 예. 자, 올 한 해 운세 작년 46세 작년 운세 보면 변화 변동이 좀 많이 들어서 금전이든 사람이든 이 환란이 좀 많이 들어왔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변덕은 들어오게 되는 운이에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이제 이걸 팔아볼까 말아볼까. 어, 다른 직업을 해볼까 고민도 많고 원래 외골수의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한 가지 하면 한 가지밖에 잘 몰라. 어, 융통성이 좀 없다. 그죠? 그래서 업이라고 이제 장사를 했다고 하나 자기 예감이나 직감 그 틀에서는 아주 많이 줘.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직원들 간에도 쉽게 말하면 좀 베푸는 스타일이에요. 대주님을 보면. 근데 돈은 벌긴 벌어. 손가락 살 다 세고 없네? 어? 어떡하냐? 사주 팔자에는 천간이 열려서 예감으로 직감으로 꿈에 선몽을 주고 내 먹을로 내가 먹고 쓰는 거는 주지만 남지가 않게 돈이 맨날 사라지고 이제는 돈도 막히고 사람도 자꾸 끊어지고 빚만 생기게 생겼네. 이 가게를 팔고 싶어도 인연이 참 안 온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아 요건 해야 되겠다 싶으며 그게 조금 맞춰서 내 생각이 와 이달에는 이거 해야지 이러면 좀 늦어도 다음 달엔 그게 해결이 되고 이렇게 왔잖아. 근데 왜 막혔지? 자기한테는 그런 업이 대감 할아버지가 엄청 많이 도와줘서 이러고는 왔으나 내게 없다. 그렇다고 자기가 신을 아는 것도 아니고 조상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대우대천하고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운세를 다 써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47 올해에는 우리가 성주운이라 해요. 할아버지가 다시 이놈아 이제 날 부르고 날 청해라. 할아버지가 문턱을 탁 밟고 계신다고 지금 자기 가게를. 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지금 명이 다 됐어. 건강이 따라줄 때는 돈도 따랐어. 근데 이 운세가 작년부터 46살부터 이제 변화가 막 시작이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명은 명주로 오시는 게 신이고 복주로 오는 게 신이에요. 그럼 서시가정은 옛날에 대대손손 좀 공을 많이 들이던 집이야. 불사도 많이 하고 신주까지 모셔놓고 빌던 집입니다. 알아요? 어, 그 줄매기가 어머니도 뭐 절에 가서 빌고 뭐 나름 빌었다 해도 자기한테까지 열어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 지금은 본인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고 본인이 가져가야 될 운세에 지금 막히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 신명줄에서 자꾸 내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벌써 동자가 와 있고 그래서 남들한테는 유쾌하게도 해주고 장난칠 때는 얼마나 개구장이야. 그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나만 남으면 다 자기가 사야 되고 술도 자기가 써야 되고 먹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죠? 이런 12대감이 다 문제에 와 있으니까 이때까지 다 했는데 건강운이 너무 나빠. 그래서 신에서 가게를 안 팔아줍니다. 이건 할아버지 몫이다 이렇게 딱 누르고 있으니까 이거 팔아서 뭐 할 거야? 돈 다 깨먹고 너 그 가게 팔면 돈 다 날라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 돼. 내가 들어온다. 나를 그냥 받아라 라고 문을 열어라 했지 가게 팔아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거 팔지 말고 하세요. 대신에 서시가정 이때까지 자기한테 업을 열어주고 장사 운을 열어주고 우리가 터에 터대감도 있고 서시 몸주 대감이 있어. 서시가정에 윗줄에 온 할아버지를 찾아서 업이라도 모셔놓고 해야 다시 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돈을 버는 걸 자신 있어 솔직히. 근데 왜 인덕이 그렇게 없다? 사람의 덕이 있어야 되고 직원의 덕이 있어야 되고 여자의 덕도 있어야지. 인간의 자꾸 동투가 나니까 깨져버리는 거야. 나한테 잠시 쉬었다가 먹고는 가서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배신을 느끼게 되고 돈도 나가면 안 들어오고 빌려주면 안 들어오고
그죠? 그게 이제 명땜한다, 우리가 숫땜한다, 뭐 액땜으로 돈으로 자꾸 땜을 했는데 이제는 그만해라. 내가 벌은 만큼 무당은 아니지만 무당만큼 조상도 위하고 살고 아들이잖아, 남자고 이 서씨 가정을 이루어갈 사람인데 이런 기운이 반쪽짜리밖에 지금은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우리가 찐따처럼 걸음을 걸어도 항상 그래 가는데 젊었을 때는 더 어렸을 때는 내가 젊으니까 항상 할수 있다 생각이 들고 용기가 백배했지만 40대 중반이 들면서 이 기운이 너무 많이 지금 약해져 있어요. 이걸 좀 채울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업이야 사업 대감으로 장사 대감으로 만인간에 꽃이 되고 잎이 되어서 내거 먹고도 좋게 이러 가라고 서비스도 잘도 주네. 그래서 팍팍 내주면서도 많이 먹어라. 그래서 이런 공덕을 베풀리는 업을 갖고 있으나 이걸 열어주는 신명줄과 자기운과 이 기운이 지금 너무 많이 붕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이 업성수를 받아서 업성주를 받아서 가게에 자정을 시키고 안정을 시키고 나면 마음도 좀 편해지고 그다음 또 직원들하고 유대관계 이런 걸로 좀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 좋은 운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성주운입니다. 성주운이 들어올 때는 성주를 모시고 받아야 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내가 또한 걸음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이 지친 어깨에 힘을 실어서 출발을 할수 있어. 그래서 이게 신의 기운이 지금 너무 세게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걸 조금은 풀어서 업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이 장사는 계속해. 다른 거 해봐야 재미없어.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뭐 어디 가서 장사 때문에 뭐 매매를 하려고 뭐 어디 상담을 조금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어디 가면 다 신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많이 헷갈리셨는데 장사업으로 이 가게는 팔 가게가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신을 받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문이 잠깐 막혔을 뿐이지 상문이나 주당에 의해서 그러고 여기 오시는 이제 업신이 이분도 대단히 많이 들고 오시다 보니까 허리를 지금 치고 오니까 몸이 조금 많이 아픈 상태인데 그것만 잘 해결하고 나면 이 장사는 계속 잘될 거고 금전으로 좀 많이 복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신주단지죠. 업대감 표적해 놓고 위하고 살면은 장사신으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 속 너무 시원하게 잘 봐주시고요. 제가 여러 군데를 좀 다녀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가는 곳마다 좀 말씀들을 좀 다르게 하셔갖고 좀 고민이 좀 있었는데 너무 잘 이해 되게 잘 말씀해 주셨고 너무 속 시원합니다.